0056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PC삼립입니다. SPC삼립의 테마는 음식료 겨울 식자대의 가 있습니다. SPC삼립 은는 동사는 1945년 상미당을 설립하고 1968년 삼립식품공업 주식회사로 법인 전환한 후 제과 및 식품 판매 유통 사업을 영위하며 종합식품기업으로 발돋움빵, 샌드위치, 케이크류 등을 제조 / 판매하는 베이커리 사업 부문, 밀가루, 계란, 육가공품, 신선식품 제조 / 판매 및 직영점 / 휴게소를 운영하는 푸드 사업 부문이 있음. 식재료 및 관련 식자재 유통 및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유통 사업 부문, 그 외 물류 사업 등의 기타 사업 부문 또한 보유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68년 6월에 설립되어 제빵, 식품 소재, 식품 유통, 프랜차이즈, 휴게소 운영 등 기타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1인 가구의 증가와 간편식 트렌드에 맞춰 간편식사 대용식, 디저트, 샌드위치, 호떡 제품군을 다양하게 출시하여 CBS 유통 부문에서 점유율 높여가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 SPCGFS, 식자재 유통업, 샌드스마일, 샌드위치 생산 및 판매 등의 국내 법인과 중국, 싱가포르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포켓몬빵 등 양산빵 판매 증가로 베이커리 부문의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휴게소 운영 수익 증가에 따른 푸드 부문의 성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구조 개선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법인세 비용 증가 등에도 순이익률도 소폭 상승. 대시 신제품 출시, 가격 인상을 통한 베이커리 부문의 외형 성장 기대되며 야외 활동 증가에 따른 휴게소 부문의 매출 증가, HMAO 제품의 라인업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0월 14일 기준 장마감 SPC삼립의 시가총액은 6,80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PC삼립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62위입니다. SPC삼립의 상장 주식수는 862만 9,009 주입니다. SPC삼립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PC삼립의 퍼은 14.20배이고 추정 퍼은 12.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9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5.1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68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1,33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7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549원이고 추정 EPS는 6,779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83배, 43,14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9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0만 5천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70번지억원, 511억원, 662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02번지억원, 마이너스 124억원, 405억원입니다. SPC삼립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65번지 0.4% 쌓인 이고 유보율은 763.28%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12.55이며 전일 대비해서 49.68 더하기 2.3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8.24이며 전일 대비해서 26.65 더하기 4.0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C삼립의 2022년 10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8,8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7,800원보다 1,0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9,0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SPC삼립의 종가는 78,800원이며 주가가 SPC삼립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PC삼립의 종가는 78,800원이며 주가가 SPC삼립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현재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밀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만 나와준다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입니다. 다만 골파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일 SPC삼립은 는 거래량 5,90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60,2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다올 투자증권에서 1,416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801주, NH 투자증권에서 682주, 미래에셋 증권에서 548주, 키움 증권에서 54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 증권에서 1,265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022주, 삼성에서 641주, NH 투자증권에서 637주, 한국증권에서 39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